네, 이거 아무래도 여자 이름 같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스탈라는 찾아보니까 확실히 다른 뜻 없이 여자 이름으로 거의 쓰이는 단어고요. 그리고 미라도 여자 이름이죠. 근데 미라가 뭐 영어 이름으로도 쓰일 수 있지만 우리 한국 이름으로도 네, 사실 있죠. 뭐 네, 무슨 뭐 김미라 씨, 네, 김미라 씨, 뭐 양미라 씨, 네. 뭐 주변에 뭐 미라들이 맞습니다. 좀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PRS 세미라 네. 아, 아주 세밀한 사운드가 기대되고 아주 미랄 같은 사운드가 기대가 되는 네, 미라 모델입니다. 이것도 지난 시간과 같이 약간 좀 2020 PRS의 네. 독특한 그런 컨셉을 갖고 있는 기타라고 좀 보여지는데 일단 픽업 자체는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못 봤던 픽업이었잖아요. DS02 트래블 픽업이었는데 요거는 다시 8515로 돌아오긴 했습니다만 디자인적인 컨셉 자체가 그냥 조금 지난 시간과 좀 일맥상통하는 느낌. 다른 그 커스텀 24의 느낌보다는 네, 네, 왠지 그냥 왠지? 이거 픽카드 때문에 그런가 봐요. 지난 시간에 그 느낌을 좀 잊고 있는 느낌. 그래서 네. 지난 시간에 그 스탈라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커스텀 모델들과의 중간 영역에 네. 있는 더블 커더웨이 모델입니다. 미라. 자, 요게 역시 마찬가지로 색상 두 개로 출시가 되는데 블랙과 톨터쉘 픽카드가 있는 모델이고요. 네, 아, 그렇죠. 이번 거는 지금 프로스트 블루 메탈릭 컬러에 아. 네, 굉장히 어렵죠. 네, 민트 픽카드입니다. 하나는 되게 좀 모던하게 만들고 네. 하나는 되게 빈티지하게 근데 나오는구나. 저는 이게 엄청 색깔이 예쁘더라고요. 지난 시간에 메탈릭 그린도 그랬는데 이거는 프로스트 블루 메탈릭 네. 그러니까 서리 파랑 쇠덩이 네, 서리 파랑 쇠덩이 네, 상철청 네. 상철청 색상입니다. 네. 멋있어요. 여름에 보면 좋겠어요. 네, 지금 보니까 서리, 좀 춥네. 네, 서리 내린 쇠덩이 파랑 네. 그렇습니다. 요게 지금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기존 2018년도에 예. 2019년도에 엄청 많이 했었던 PRS 시리즈를 한번 훑고 그리고 예. 이번에 저희가 다섯 대를 어떤 걸 할 것인지 2020 PRS에 대해서도 좀 훑느라 예. 그 시간이 좀 오래 걸렸었는데 요 전반적인 기조를 확인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난 시간에 스탈라 리뷰를 가서 리뷰를. 다시 한번 보고 오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가격은 118만원 역시 20% 할인이 적용된 가격이고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은 96.5cm 짧네요. 네, 무게는 2.82kg, 두께는 40+2mm, 12프레트 뚜레는 75mm입니다. 예. 바디는 마호가니고요. 예. 넥은 마호가니 와이드 핀 넥이에요. 예. 그리고 헤드머신은 PRS 디자인드 33 요, 예, 튜너 장착되어 있고요. 뒤쪽에 역시 아무것도 없이 예, 그냥 프로스트 예, 블루 메탈릭을 예. 감상할 수 있는 뒷판입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돌아와서 이게 로즈우드 지판 올라가 그렇죠. 있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 길이는 635mm 25인치입니다. 프렛은 22프렛, 픽업은 8515S2, 네. S가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네. 볼륨 그리고 푸시풀 톤 컨트롤, 네. 3-way 픽업 셀렉터, PRS 어저스터블, 스톱 테일 브릿지가 네, 장착이 되어 있어서 랩어라운드로 지금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이 스케일 길이가 네. 원래 그 길이보다 더 짧아 네. 보이는 네. 효과가 있죠. 줄은 다다리 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다리 아주 저 랩어라운드 해놓을 때 그죠. 다다리가 알 색깔이 보이니까 네, 네. 다다리가 다다리 해놓으면은 뭐 약간 눈이 즐겁습니다. 이게 PRS 소리 맞죠? 약간 중음이 강조돼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트윈 리버브인데요. 8515 우리가 익숙한 소리죠, 사실. 네. 되니까 되게 듣기 좋네. 네. 스플릿이 활용도가 아주 높아요. 네, 마샬이고. 네, PRS의 특징 마샬에서 힘이 빠지지 않죠. 네. 스플릿 하면 이게 스플릿 하는 게 더 어떻게 보면 가볍고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오우. 네. 스피릿 하면 뭔가 팬더 감성도 좀 튀어나오고요. 그렇죠. 예. 야 좋다. 어우 야 잭 하는 거 봐. 예. 어. 자 새 소리 팬더의 레드락. 3단 오 좋다. 예, 마샬의 개인 8까지 놓을게요. 예. 마샬 개인 8. 아, 확실히 락 정성이 강하죠. 스타라이드에서. 팬더에다 놓고 메이킹을 해보겠습니다. 리볼브도 넣고 딜레이도 넣고 코러스 비브라토군요. 네. 오 좋다. 저 스플릿이 진짜 큰 역할을 하고 있네요. 잘 들어봤습니다. 아 좋다. 네 이렇게 미라 사운드 쭉 들어봤습니다. 확실히 조금 더 우리가 익숙한 그런 PRS의 원래 기존의 8515 사운드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118만원이라는 가격대 아주 훌륭한 아주 네, 딱, 그런 딱 성실한 적당한 사운드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주는 지난 시간과 같은 걸 해볼게요. 예, 쑥떡처럼 쫙쫙 예. 붙을지 아닐지. 잘라 더 잘 붙는 것 같은데요? 더 쫀득쫀득하고 야, 좋네요. 네. 네, 뭐 지난 시간이 유독 잘 붙는 건 네. 아니었습니다. 네, 다른 것도 역시 다 잘 들어붙네요. 네, 이렇게 또 미라 모델을 네. 살펴봤는데 두 개가 성향이 좀 다르긴 한데 확실히 조금 더 빈티지한 성향이 스타라 쪽이 있고요. 예, 그리고 조금 더 락킹한 성향이 미라 쪽으로 네. 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픽업의 성향 차이에 따라서 뭐 바꾸시면 될 것 같고 좀 더 부드럽고 차분한 스타라와 네. 조금은 자기 주장이 있는 네, 미라 사운드를 비교해서 들어봤습니다. 바로 선생님부터 한 주 편 드릴게요. 네. 그 옛날에도 한번 준 적이 있어요. 떡 케이크 이렇게 들었어요. 네, 떡 케이크. 네. 네, 예전에도 주신 적이 네. 있는 그런 한주판입니다. 떡 케이크. 네, 저는 뭐 첫 인트로 때 이미 했었던 네. 뭐 얘기지만 이 꽉 들어찬 사운드, 네. 미랄 같은 사운드. 미랄 같은 사운드. 네, 그렇습니다.
미랄 같은 사운드. 어우 진짜 동글동글해요 소리가. 네, 그렇습니다. 아우 막 118만 원이요. 이것도 이거대로 좋네요. 네, 이것도 이거대로 좋습니다. 가격도 착하고 좋네요. 자, 몇 대 몇? 99. 네, 99. 계속 99를 지금 2020 PRS가 첫 단추를 굉장히 잘 꼈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한 0.25포인트 높아요. 네, 살짝 높아졌습니다. 네. 이게 그리고 가격이 118만원에 딱 머물러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가성비 점수를 받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138만원으로 가기 네, 때문에 네. 요거 이제 하나 삐끗하면 이제 무너지죠? 떨어지는 거죠. 다음 시간에 커스텀 24 벌드 애쉬. 그리고 커스텀 24 같은 경우에 또 벌 같은 경우에는 비교할 수 있는 비교 대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게 비교 위를 점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또 그만큼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사실 뭐 커스텀 24 모델들은 거의 늘 좋았거든요. 그렇죠. 네, 늘 좋았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PRSS의 커스텀 24 벌드 애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후아.